1라운드 마지막 이제 불리온이었는데 일단 풀베 선수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재밌고 좋았던 것 같고, 그리고 깔끔하게 2대0으로 이겨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1라운드 마지막 경기 그래도 뭐 완전 깔끔하다고 할 수는 없죠.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2대0으로 무난하게 이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뭐 스프링 때랑은 좀 다르게 저희가 이번에 첫 대진들이 조금 어려웠었어서 근데 거기서 잘 이기면서 7승 2패를 이제 1라운드 동안 했는데 또 뭔가 살짝 아쉬운 뭔가 되게 잘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느낌이 나긴 해서 2라운드 때는 더 열심히 해서 좋게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스프링 시즌보다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, 그래도 아쉬웠던 경기들이 있어서 잘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. 스프링 때는 뭔가 경험도 부족했고 실력도 부족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잘못 잡았는데, 서머 들어오면서 경험도 쌓이고 이제 실력도 조금 상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파악을 한게 좋았던 것 같고, 보완해야 될 점은 강팀 상대로 실수 안 하고 약간 잘해야 하는 게 보완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선수들이 아까 뭐 스프링 때와 뭐 비교했을 때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좀 다섯 명이 다 개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 이 롤이랑 게임을 잘해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번 젠지전 같은 경우는 상대편이 좀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승리가 되든 패배가 되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더 승리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. 솔직히 그럼 젠지전은 다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저번 젠지전 하면서 느낀 게 뭔가 매 세트마다 실수를 한 번씩 했었는데 뭔가 그 실수들이 좀 뭔가 크게 굴러간다라는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최대한 그런 실수들을 줄이고 잘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제 몇판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각이 나면 쓸 생각도 있긴 했지만 상황에서 대회에서의 직스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고 싶어서도 한 것도 있습니다. 다음 젠지전 꼭 준비 잘해서 실수도 줄이면서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. 이제 다음이 지금 이제 1라운드 무시 세트를 자랑하는 젠지인데, 예. 2라운드 시작하면서 다시 젠지를 만나는데, 이번에는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